오늘은 이어서요 제 11강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11강이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돈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하나가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분의 말씀이 영적인 신비가 들어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소화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뒤따르지를 않으면 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돈된 말씀인데도 내가 보기에는 정돈이 안 된 힘든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과거 한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성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많은 학문적, 소위 학문적 접근을 해서 책을 쓴 분들도 많고 가르친 분들도 많고 그래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정돈된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성적 제한된 시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온갖 그 해석의 그 차이점도 많았고 또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란도 많았고 그래 왔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그 이성이 더 발달되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지식도 많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람들도 더 깨어 있고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또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혼돈스럽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혼란스럽게 나름대로 정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들을수록 혼돈스러운 그러한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영적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 길이 있어.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의 개념을 거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이 요소가 잘 배합이 됐을 때 또 이것이 잘 정돈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능히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 깊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깊기만 하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높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깊고 높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에 뼈어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또 넓어야 돼요. 예. 그 그릇이 커지려면 깊고 높고 넓어야 돼요. 넓은 시각이. 그 우리 카메라를 봐도 이 넓은 앵글을 가진 걸 뭐라고 그래요? 와이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예. 그 특별한 앵글이 그런 그 카메라의 그 앵글 그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와이드 앵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 속에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시간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1세기 때 하신 말씀, 또 2세기 때, 3세기 때, 이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번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구약의 4천년 역사 얘기하시고 그 전, 아담 타락 전의 그 역사, 그 영혼 세계에서의 역사 이야기도 하시고 그 엄청난 길이가 있어요, 길이. 네. 그 이 길이를 보는 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서 이 그릇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릇이. 그래서 이 융통성 또는 거대한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그러죠. 이 거시적이란 말은 꼭 시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에 도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종말론도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 학설을 드리는 것은 제가 네 가지 학설을 드린 목적이 뭐겠어요? 이 깊이와 이 높이와 넓이와 이 길이,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도표 그랬죠. 종말론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움직여 왔는가, 이걸 우리가 다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여다 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깔려 있는 주님의 뜻을 좀 더 멋있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참석을 못 했던 분들 그런 부분에선 좀 놓치신 것 같아. 미안하지만요. 근데 이런 세미나나 뭐가 있으면 첫날부터 만사 제쳐놓고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예. 그러면 꼭 뭘 놓치세요. 어디에 놓친 분들은 나중에 보면 딴소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당연히 딴소리하게 돼 있죠. 놓치시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온 분들 대개 다 얼굴 기억나는데.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볼 터인데요. 이 무천년주의자들과 또 이제 후천년주의자들 다 같은 그룹들이죠.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그게 우리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낙관적 시각과 그 다음에 비관적 시각, 여기에만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한 그 종말론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어제 제 7강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은 다시 한번 거기다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분들은 단계를 6단계로 나눠가지고 보는데 큰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봤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선과 악이 서로가 격돌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이 승리한다라는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각이에요. 필요한 시각인데 요한계시록의 그 본래의 뜻은 거기에 담겨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와 반대되는 소위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어요. 요 시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시각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우선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볼 때 그 구조의 가장 결정적 인 선구가 하나 있어요. 그 구조를 결정하는 그 선구가 1장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이제 중심 구절이니까요. 그 구절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 요한에게 주신 말씀에 요한아 내가 본 것들 거기 성경에 좀 마크를 해놓으세요. 내가 본 것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과거적인 그 시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You have seen 그랬어요. 그 현재 완료에 지금 요한이 지금 You have seen 하면 우리 문법에서 어떻게 되죠? 과거에 봤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You have seen. 과거에 그냥 한순간에만 딱 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사건은 과거 사건인데 쭉 지금까지 계속되는 You have seen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라 써 있어요? 현재 있는 것들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Things which are 그래서 현재형인데 현재형인데 그것도 복수로 된 현재형에 which are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일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런 말 성경에 있죠. Things which shall be 그러면서 hereafter, thereafter 이후에 지금 95년에 지금 이분이 지금 받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세 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또 사건도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선구 때문에, 요 선구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선구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셋업을 하는 그 그룹이 요 역사적 팀들과 세대주의 팀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요 구조를 중시해요.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조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계시록 1장은 그냥 서론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론장이다. 네. 그냥 1장은. 그래서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은 미래를 향한 책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래서 미래적 개념을 어저께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 이제 이 무천년주의는 이것이 미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교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다툼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교회 사회에서 일어났던, 과거에도 쭉 일어나왔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하나의 선과 악의 싸움을 설명한 것이다. 근데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은 과거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야기들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가 생기는 게 이 요한계시록은 95년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95년에 썼는데 95년 때는 네로 황제 시대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 시대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54년에서 주후 언제까지요? 68년까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네로 황제에 일어났던 선과 악의 싸움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이런 그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면 666이 뭐냐? 그러면 666을 네로 황제다라고 보는 또 학자들도 또 있어요. 왜? 그 당시의 그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악한 그 황제였던 그 악의 그 중심되는 분을 네로 황제다라고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오늘날 666이 뭐 암흑에다 뭐다 하면은 아니다. 그건 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들 들었죠? 웹에 들어가도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엄청난 혼돈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입장에 있으십시오라는 말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이 시각과 여러분들의 그 품성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스로 결정하시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그 두 비교는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네로 왕이다 그 당시에 이 무천년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들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영성도 참 높고 이런 분들인데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의 다른 것 때문에 그분 통째로 그분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 말 잘 소화하세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자,
이 아까 그 19절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19절에서 이제 첫 부분, 그게 내가 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이라 이렇게 해석해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내가 본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것들 할 때, 그 현재 있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현재, 그 당시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주 95년에 그 당시의 현재 상황. 예컨대 일곱 교회들이, 그 일곱 교회들은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개척했냐면 몇 차 여행 때 이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2차 여행 때죠. 그렇죠? 우리 AMI 아미 교회 교인들은 아주 이런 거,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역사가 필요하고 사도행전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공부가. 그것도 역사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요 일곱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근데 요 일곱 교회들 중에 우리가 한 교회가 빠진 게 있어요. 실은 여덟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 여기에 없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는 왜 없을까? 골로새 교회는 항상 바울이 그 일곱 번째인 라오디기아 교회, 그 교회와 같이 취급을 해요. 다시 말하면 두 도시가 쌍둥이 도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쌍둥이 도시로. 그래서 쌍둥이 도시란 말 알죠? 붙은 도시예요. 교회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 골로새서를 이제 집필을 하시고는 그 마지막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골로새 교인들아, 이 편지를 읽고는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라오디기아는 골로새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바울의 시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도 지금 일곱 교회를 말씀하실 때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어저께 봤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질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항상 일곱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덟 교회를 하지 않으시고 골로새와 라오디기아는 하나로 딱 붙여서 일곱 교회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성서에서는 항상 완전 숫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완전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셨죠. 몇 번 썼다고 그랬어요? 52번 썼다고 기억나세요? 예, 그만큼 많이 썼어요. 일곱이라는 숫자. 자, 그래서요, 이 세 번째, 이후에 일어날 일들 할 때,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 통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4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까지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장차란 것은 과거 2세기, 3세기, 4세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자기네가 볼 때는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해석을 했을 테고, 심지어는 18세기, 19세기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보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석을 만약에 했던 분들은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봉해놨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이성적으로 해석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들이 20년 전이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그 시각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것은 성서적 같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새로운 또 메시지가 깨달음을 주님이 조명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도표를 잠깐 좀 보시면요, 한번 이거 잠깐 그려보시겠어요? 여기다가 여기 1장 그랬어요. 이렇게 적어서 1장 이제 적으세요. 이렇게 쭉 가시고는 1장 이제 1장은 뭐였어요? 과거에 본 것,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것. 예. 그리고는 2장과 3장. 2장과 3장은 뭐예요? 현재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현재에는 연도가 어떻게 돼요? 95년에. 여기다가 90, 주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요, 언제 개척이 됐어요? 여기다 좀 쓰시겠어요? 이 일곱 교회가 언제 개척했어요? 주후 2차 여행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50년에서 52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약 한 51년 정도에 이 일곱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곱 교회가 주후 51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일곱 교회 51년경 바울 개척. 그런데요,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주후 95년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95 빼기 51 하면 이게 몇 년에? 맨 44년이네. 예. 이 세 번째, 이 44년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변한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44년 동안 이 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여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면요, 교회가 보통 이렇게 오래되면요 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개척됐으니 홀리, 거룩한 교회들이에요. 거룩한 교회들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변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100년 이상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좀 컸다, 유명하다, 건물 잘 지었다 하는 교회들은 금방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창조 목적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던지거나 무너뜨려 버리세요. 예. 우리는 교회 지어놓은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거든요. 그걸 아주 질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분이 그 훈련 시키려고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놓고는 너희들 교회 오픈해라. 그래가지고 그 훈련 시키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 그 딴짓하는 모습을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예. 여기 현재 있는 것 줄 알겠어요? 대부분의 아시아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왔냐면 여기다 좀 적어서 이제 일곱 교회를 딱 주잖아요. 그 일곱 교회란 뜻이 뭐냐면 이 무천년주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또 이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많아요. 뭐냐?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를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일곱 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섯 번째 보시면 그 중에 다섯 교회는 꾸중을 받고, 어떻게 교회인데 꾸중을 받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 그리고는 두 교회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두 교회는 칭찬받는데 두 교회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들이 그 두 교회는. 그리고 요 두 교회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래요. 요 교회들은 다 핍박받고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네. 이게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는 95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4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 다섯 교회들은 점점점 더 교인도 많아지고 교권도 생기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커졌는데 그 안에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종교 행위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서문화교회 작은 교회지만 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인데 능력이 조그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소린 거예요. 나머지 다섯 교회는 면류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꾸중 보는 이야기겠어요. 그럼 보면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요 나머지 다섯 교회는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이 이제 될 때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장, 5장, 4장과 5장은 뭐예요? 요한이 이제 지금 요 때부터 이제 미래의 사건이거든요. 요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들. 그러니까 4장부터가 앞으로 있을 것들이. 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들이. 그건 오늘날 상황과 아주 딱 맞는 그 메시지들이죠.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요한에게 딱 보여준 게 뭐냐면 사장은 그 삼위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보여줬어요. 보좌. 예. 근데 그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줬는데요. 4장에서 거기에 24 장로들에 대한 해석은 이제 구약에서의 그 열두 지파장들 또 신약에서 열두 제자들 그냥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이분들이 보좌 주변에 자기네에 또 보좌들이 그분들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는 예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장면들 또 이 스랍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근데 찬양 드리는데 딱 거기에 보면 찬양 드리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훈련 받고 다시 영생을 회복받으며 올라온 거기에 대한 그 고마움을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딱 책을 하나 딱 들고 계신데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일곱 인으로 딱 이렇게 봉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책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일곱 인. 그 책을 딱 들고 계신데 이제 이 책을 인을 떼실 분이 누군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아마 요한이 던지니까 이 책은 딱 하면서 화면으로 보여졌는데 어린 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는 거다. 요한에게 이 도사를 당한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 책을 뗀다는 거예요. 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서요, 그 인을 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면요,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예. 오케이?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말하면 뭐 동물들, 온갖 동물들, 식물들, 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찬양 드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이러한 장면을 요한이 봤는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좀 또 까다로운 사람은 그러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면 두 분은 자동적으로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따로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시고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와 제일 가깝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예수님 보고 성부 하나님이 당신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이퀄 수준이지만 이퀄 파워지만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이미 결정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훈련시키는 일, 피조물들과 관계 맺는 일, 그것은 예수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상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알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8장 18절에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만이 이분이 그 권한 속에 뭐가 있냐?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 권한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권한을 이분이 행사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분에게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동네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딱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이 4장 11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성서함 여러분들 이 4장 11절.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고맙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거기 있어요. 4장 11절.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보시면 24 장로라고 써 있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그 짐승들이란 건 누구냐면 스랍 천사들이에요. 스랍 천사들.
우리 아미 식구들은 스랍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그룹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공부했죠? 네. 자,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4장 9절에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거기다 춤추고 상당히 표현들이 있어요.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곧 세 단어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 거기에 10절입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경배란 단어가 거기도 있어요.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오 주여 또는 지금 경배할 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정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 주여 할 때 주라는 단어가 누구를 향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향한 단어예요. 영어는 오 Lord, 오 Master. 그 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로 돼 있어요. 그 야훼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주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우리 그 단어 있죠? 영광과 존귀와 여긴 지금 권세까지 들어있어요. 오케이?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이 만물들이 예수님께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려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여기 지금 개미까지 모기까지 파리까지 다 주님의 뜻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것도 와서 나를 피 뽑아먹는 것도 오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시각을 가지시고 모기가 와서 물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 이뻐하시지. 예수님한테 이쁨을 받아야지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예수님께 이쁨을 받으면 자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녀들 예수님이 알아서 이뻐하세요. 예.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너 손 안 본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네 애미 아빠 때문에 내 너 손 안 볼 거야. 내 너 블레싱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기가 물어도 아이고 지랄 같아 이러지 마시고 모기가 물 때 할렐루야. 무슨 뜻이 계셔서 이놈이 나를 물게 합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 모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신경질 내지 않아요. 냈다가도 금방 바꿔요. 예,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바꿔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황 목사 너 왜 그러니 또? 그러면서 또 바꾸고 범사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네, 사고방식 바꾸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니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 그래요. 황 목사님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주님께서 젊게 만드시는구나. 네. 제가 이번에도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 가는 데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비엔남에 갔는데 미얀마 쪽에는 과거 한 10년 전에 이제 말씀을 배우던 사람이 제가 왔다고 뭐 며칠씩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아, 모기에 물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5장을 보세요. 5장. 5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 딱 보니까요. 항상 성경은 성경 속에 있어요. 대답이 4장 딱 보세요. 4장 2절을 딱 보세요. 이제 4장 1절과 2절 보여. 이 일루 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후에 마땅히 해요. 지금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엔 내가는 예수님이고 지금 올라간 분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2절 봐요.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11절 지금 아까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받는 건데 지금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도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러면 누굴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서요. 예. 그러다가 이제 쭉 보면 그분이 갑자기 아, 6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와 장로들이 한가운데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그 어린 양에다 줄을 거너세요. 그건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요한에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멀티시각이에요. 멀티시각. 8절을 보세요.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 장로가 여기 내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랍 천사들이에요. 오케이? 그걸 이제 보면 스랍 천사들이. 예. 그 여기 보시면 여기 6절부터 4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4장 6절에 보좌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네 짐승에다 줄을 그어놓고요.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 짐승이 누구냐? 요 짐승이 보면 스랍 천사예요. 그 왜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얼굴들 가진 천사가 스랍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그런데 그룹 천사는 얼굴이 그렇게 네 개 있는데 모습이 조금 달라요. 에스겔서 10장 14절에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얼굴이 조금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디스커션 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더 높은 천사로 우리 공부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한이 스랍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밤낮 쉬지 않고 8절을 보시면 4장 8절에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날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서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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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거기다 주를 거는 이게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도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보좌에서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들이 구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네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24 장로들도 그 10절에 보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찬양드리는 목적이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나만이 아니에요. 만물을 우리 모기까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만 했어요. 그 만물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만물들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쭉 하는데요. 지금 어린 양에게 만물들과 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경비하는 장면이 이게 5장에 5장 8절부터 쭉 마지막 14절까지 보면요. 우리 한번 5장 8절부터 봐요. 이제 어린 양에게 하는 거. 왜냐하면 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분이 100% 인성이 되셔서 창조도 되시는 분인데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세요.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Our God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할 때는 삼위 하나님으로 생각해도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가시란 말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으로도 그냥 볼 수도 있고 삼위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세요. 나도 잘 몰라요. 그 이상밖에.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일반 천사들이에요. 그 일반 천사들이죠. 예. 엄청나는데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쫙 들려오는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기가 막힌 화음으로 이분들 찬양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도 그 화음 같은 그 화음으로 이제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12절 보세요. 이 천천 이 만만의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하더라.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내가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그건 하늘과 하니까 어디겠습니까? 1층 천, 2층 천, 이쪽에 하늘과 땅과, 땅은 이 지구예요. 또 땅 아래와, 그래. 땅 아래면 어디입니까? 음부가 있는데, 음부 있는데. 예.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또 어린 양, 그건 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 지금 두 개체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한테는 정말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과라는 그 and라는 그것이 어떤 때는 동일 물체인데 다른 표현으로 쓸 때 and라는 표현도 써요. 두 개체가 아니고, 예,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문법적으로요. 그래서 다시 봐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다시 말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다라고 하더니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게 좀 넓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타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시간 속으로 떨어진 것은 이런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다 같이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다른 피조물들이 영혼 속에 있는 피조물들은 강아지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요. 사자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아담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시간 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피조물들도 다 나이의 한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놈들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7000년 이 훈련 학교가 끝나면은 이놈들도 영원색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한테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이놈들도?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놈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려고 덩달아 다른 피조물들도 똑같이 고생줄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센터 아니에요. 강아지가 생명이 몇 년이에요? 한 20년 돼요? 예. 네. 그놈들, 저기 살아있는 강아지가 저리 올라간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동네 올라가면 만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이 다 창조했다니까. 예. 지금 있는 그놈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쪽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이 장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 이것이 우리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6장에 7장에 보시면 이제 일곱 인을 띄는 장면이에요. 일곱 인은 누가 띄어요? 이제 예수님이 뛰시는 장면이에요. 첫 인을 예수님이 뛰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것이 보면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에요. 그 일곱 인들이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을 띌 때마다 그런 걸 보면 이 4장과 5장의 이 장면은 이미 실현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확하게 언제 실현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 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징조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4장, 5장 사건은 20세기든 21세기든 언제는 제 생각은 한 20세기 정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보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장의 모습을 쫙 비전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재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위 보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것이 재림 전에 있을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장의 그 장면을 딱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혼자 묵상하면서 이걸 쫙 그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5장의 모습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4장과 5장을 조금 묵상하면서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는 거예요. 4장과 5장을 이미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에. 이걸 시각화하면 엄청난 주님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각화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스랍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렇죠? 경배 드리고 있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여튼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은 특히 4장, 이제 5장 장면. 이건 왜냐하면 인을 띄기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만물이 이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 드리는구나. 그 모습을 시각화 하는 거예요. 시각화. 멋있겠죠? 시각화 하면 그것을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복 있도다 몇 번 얘기했죠? 7번 여기에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